디스크 타입? 엠.2에서 그래, 현실적으로 엠.2 512기가 대신에 하드디스크를 뭐냐? 오, 하드디스크가 1테라가 한 몇만 원짜리 하네. 마음에 들었어. 나중에 생각 좀 해보고. 근데 하드는 일단은 디스크 크기, 용량. 한 2테라. 이거. ODD는 하나 껴야 되겠죠? ODD는 블루레이 되는 거. 이거 하나 끼고. 케이스. 케이스는 USB 3.0 있는 거 이걸로 하자. 그리고 네, 제제님 어서 오세요. 파워 앤디 추천 키보드. 키보드 마우스는 어차피 내가 갖고 있는 거 쓰면 되니까 패스. 사운드 스피커 뭐 메인보드에 뭐 기본으로 있으니까 그것도 패스. 아, 네. 제이제이님 한 개. 제이제이님 별풍선 네. 한개 고마워요. 탱글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니터는 어차피 FHD 하나 정도 있으면 될 거니까 싼거 하나 박도록 하죠. 화면 비율 16대9. 그냥 싼거 하나 박는 걸로. 하나 그싼거 받고. 소프트웨어 윈도우즈 10 있으니까 그냥 됐고. 그리고 오피스 깔수 있는 거 있으니까 됐고. 한뭐 쿨러인 튜닝. 쿨러하고 튜닝은 공랭 말고 그 공랭 말고 순행. 게임 방송 가능한 거요? 그래서 맞춘 게한이 정도인데요? 그래서 대충 맞춘 게 339만.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예전에 쓰던 거를 그대로 받아와서 좀더 그냥 업그레이드해서 쓸수 있을 만한 거. 그게 요 가격이에요. 하하하하하. 그리고 하여간 뭐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DDR4를 84/32로 냈어요. 근데 조금 여기서 가격을 낮추려면 일단 램을 16기가로 내리고 GTX 1080 정도 맞춘 거고, 어차피 윈도우 깔아야 되니까 SSD 하나 꽂은 거고, 그리고 대신에 하드 싼 걸로 한 거고, ODD 끼고, 나머지 맞춘 게 이게 300대거든요? 대신에 SSD를 좀더싼 걸로 바꿀 수도 있어요. 뭐 요즘 이제 엠.2 방식이니까. 엠.2
프로가 있어야 좋은데. 잠깐만요. 아, 이거 SSD는 더 싸게는 못 내리네. 그냥 앱으로.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300 미만이 나와요. 진짜, 어느 정도, 그냥 최소한에 있을 거를 맞춘 게 300 미만이에요. 어떻게, 뭐냐, 당장 뭘 살 수 있는 게 없네. 일단은, 뭐냐. 지금 상황에서, 그, 뭐냐. 모르겠어. CPU가 좀 더 가격이 내려가면 제가 좀 업그레이드를 좀 더 좋은 걸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당분간 그래요. 한 이 정도. 한 289 정도까지는 낮출 수 있네. 뭐 그렇단 얘기예요. 하지만 그림의 떡이라는 거. 사실 근데 이 견적 맞추는 거야. 사실 뭐냐, 여러분들 하고 싶은 것만큼 다 맞춰볼 수 있잖아요. 자, 오신 분들 모바일 우측상 너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그 사실 견적 맞추는 거는 진짜 하고 싶은 만큼 맞춰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8자릿수 그 금액 나오잖아요. 그 유튜브에 보면 뭐냐 그 쿨앤조이 채널도 조회수 제일 많은 게 그거야. 인기 업로드 1위가 1700만원짜리 그 데스크탑 세팅한 거. 그쵸? 아까 그 보여준 거 있잖아요. 그 정도 한 게 290이에요. 그 정도로 맞춘 게 290이야. 그래서, 사실, 좀, 안타깝게도. 하지만 우린 그림의 떡이라는 거. 그래서, 진짜 그 방송용으로 좀 안정적으로 돌릴 만한 거는, 그래서 대신에 그래픽을 1080으로 맞추고, 그게 289가 나온 거예요. 그게 나온 거고, 물론 저는 지금 돈으로 맞출 수 있는 게 없어요. 뭐가 또 나왔어? 이거는 무슨 옵션이에요? 한번 얘기나 들어보자. 아니요? i9-7900X 메인보드 에즈라 그리고 그치 램 32기가 그리고 GTX 1080 Ti 960 프로 M.2 1테라? 아 1테라를 맞췄구나. 하드 4테라 케이스 뭐 파워 뭐 ODD를 안 맞췄네요. 나는 ODD를 그 블루레이 디스크를 하나 넣었거든요. 그거를 맞춘 거예요. 이거 아까 맞춘 거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원래 PC 케이스예요. 원래 그 PC 케이스에 기본적으로 기본 쿨러는 있잖아. 그래서 그거 얘기한 건데. 기본 쿨러는 있는 거고. 그렇구요. 아, 잘못 불러왔어? 하여간 그래서
아까 이제 맞출 수 있는 것 중에요. 제가 모니터를 한 개만 했잖아요. 모니터를 한 개만 한 이유가 32 대 9. 그 우리나 그 현재 세계에서 32 대 9 비율의 모니터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삼성에서 나온 거. 제가 그거를 실제로 모니터를 봤거든요. 그 롯데 시네마 월드타워 거기 가면요. 그 롯데월드몰에 또 롯데하이마트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거기서 시연을 볼 수가 있어요. 그 32대 9 모니터를 이쪽부터 이쪽까지 그냥 쭉 보이는데 당연히 커브예요. 커브드 모니터고. 그리고 이제 그 요즘 다 16대 9로 최적이 돼 있으니까 16대 9로 반반 나눠가지고 이쪽에 그 스크린 넣을 수 있고 이쪽에 뭐 화면 띄울 수 있고 그런 이제 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래가지고 자 어떻게 맞췄나 볼게요. AMD 라이젠 ASRock 그리고 램 16기가? 아 공랭 쿨링이에요? 나는 아까 그 옵션 넣은 거 그거였어요. 아까 그 289 나온 옵션이 순행이에요. 그리고 그래픽카드 1080 그 850 프로 960이 아니고 850 프로예요? 그리고 하드 4테라 케이스 이거고 파워 이거고 쿨러 튜닝. 아 공랭으로 더 온도를 낮출 수 있다고요? 카드 최저가 어쨌든 카드 최저가로 맞춘 거고. 아 시스템 팬이 10개예요? 근데 그러면 아 그걸 볼래요? 여기 배너가 떠 있어요.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4K 옵션 그 견적 담기 그 한번 견적 볼까요? 근데 스타 리마스터 견적이어가지고 좀 많이 싸요. 그 i3 7세대 7100 그리고 메인보드 에이수스 그리고 그 DDR4 그 8기가 하나 8기가 하나 그리고 GTX 1050 Ti 그리고 SSD 850 EVO 120기가 그리고 케이스 뭐 싼 거 뭐 파워 싼 거 끝. 그래서 683,780원.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4K 옵션이래요 이게. 근데 코어 i3 7세대야. i3 7세대 되니까 이게 CPU가 굉장히 그 가격이 내려가네. 근데 뭐냐 근데 이제 그거 있죠. 사실 뭐냐 고성능 하이엔드? 이건 뭐야? 한 이 정도 가격이 나오는 건데 그 전문가 고급 작업용이거든. 전문가 고급 작업용이 한 320 정도 나와요. 전문가 고급용 아니면 3D 게임용이. 근데 이제 BJ들은
그 게임용을 끊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전문가 고작업용을 끊어야 되잖아요. 편집이요? 편집은 밴믹스. 편집은 밴믹스 쓰는데 이제 그 동영상을 그 다룰 수 있는 그런 이제 PC들. 그러니까 인코딩이랑 게임 동시에 되는 그 사양이 한320 정도 나간대요. 그 전문가용. 그게 한320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게임용을 사면 안 돼요. 그 BJ 그 방송용은 그 게임용이 아니고 전문가용을 사야 돼요. BJ들은 전문가용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엑스플릿 그 브로드캐스터 있잖아요. 인코딩하고 게임플레이 동시에 되는 거. 그 브로드캐스터 그 게임 그 뭐냐 그 엑스플릿 그 게임캐스터인가 뭐 그것도 따로 있어요. 근데 게임캐스터는 방송 송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브로드캐스터 써야 돼, 엑스플릿은. 근데 모르겠어. 굳이 저는 엑스플릿을 안 쓰니까. 굳이 제가 엑스플릿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하여간 근데 이제 모르겠어. 저는 이제 그 CPU하고 메인보드를 그 바꾸지 않는 한그 정도 선에서 맞출 수 있는 최상의 선으로는 이제 좀 맞춰 놓는 단계거든요. 이제 이 그래픽 카드를 지르면.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지금 이 선에서 뭐 맞춰야죠. 뭐 어쩌겠어. 이 선에서 맞춰야지. 지금은.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좀그 어느 정도 좀 뭔가 큰 수익이 좀더 생기고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드디어 전문가 PC를 맞추는 거지. 그땐 드디어 이제 전문가 PC를 맞추고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 옵션으로 그 TV 수신 그거를 이제 플러스를 하는 거죠. 저는 TV 수신은 플러스 해야죠. 그 메이저리그 그 중계를 하려면 그럼 TV 수신은 네, 플러스를 해야 되고 그 KBO 리그만 할 거면 굳이 뭐냐 여기서 추가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네 TV 수신 아 근데 해야 돼요. 그 뭐냐 아프리카 TV에서요 그 이게 이제 다이렉트 방송을 가져올 수 있는 게그 분데스리가 KBO 리그 이런 건다 되거든. 그런데 그 이런 건다 되는데 그 뭐시냐? 메이저리그는 다이렉트가 안 돼요. KBO 리그는 다이렉트 되거든요. 분데스리가나 이런 해외 축구나. 근데 메이저리그는 다이렉트가 안 돼가지고 그 TV로 수신 받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엠스포를 받는 수밖에 없어요. 메이저리그를 중계를 하려면. 그게 한계예요. IPTV 무선 송출이요? 근데 그러면 방법이 없죠. 우리 집이 IPTV를 안 써요. 우리 집은 그런 TV 관련해서 신청을 안 했어요. 그 인터넷 공유기 이런 것만 그 통신사에서 그 가정 요금제 해가지고 그걸로 박아놨지. 그
근데 조립 맡겨주면 지금 내가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살 돈이 없어. 컴퓨터라 IPTV. 아, 나중이요? 근데 모르겠어. 나중에는 제가 나중에 좀 더 잘 되면 그때는 이제 제가 뭐 맞추고 싶은 그런 옵션을 뭐 제가 찾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스포츠 BJ 중에서도 부부 BJ 있는 거 아세요? 그 스포츠 BJ 중에서도요. 아니요, 저 SKT예요. 그 하려면 BTV 써야지. 그 BJ들 중에서 그 위도옥님하고 스리링님 아시죠? 그 위도옥님하고 스리링님이 그 야구 BJ인데 그 두 분이 부부예요. 위도옥님하고 스리링님하고. 근데 위도옥님은 두산 베어스 팬이고 스리링님이 기아 타이거스 팬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 위도옥님이 두산 편파 방송 켜고 스리링님이 기아 편파 방송 켠 거야. 부부가 따로 방송을 한국 시리즈를. 지금 위도옥님이 팝이고 스리링님이 뱁이죠.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위도옥님은 이제 그 두산베어스 방송 이외에도 뭐 축구 보고 싶을 때 축구도 켜시고 그리고 이제 그 메이저리그 방송을 하세요. 위도옥님이.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이 난 건데 메이저리그는 그 프릭샷으로 다이렉트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메이저리그 때문에 메이저리그가 좀 필요해서 그래서 TV로 이제 받아서 해야 되는 건데 뭐 아니요. 메이저리그 송출은 지금 뭐냐 허용돼요. 단 이런 거 채팅창 이런 거 다 꺼야 돼요. 채팅창 화면 가리면 안 돼요. 캠 쓰면 안 돼요. 그 경기 화면이 중계되고 있을 때는요 오로지 아프리카 TV 로고하고 화면만 띄우고 채팅만 가능해요. MBC 스포츠 플러스. 그리고 대신에 그 이닝 끝나고 그 광고 넘어가잖아요. 그 이닝 끝나고 그 광고 시간 있잖아요. 광고 시간에는 마이크 써도 돼요. 이닝 끝나면 마이크 써도 돼요. 그래서 위도옥님도 뭐 별풍선 막 이런 그 이런 아니면 뭐 채팅 내용 재밌는 거 뭐 읽으려고 할 때는 그 이닝 끝나고 그 광고 시간을 활용하더라고요. 그 시간에는 해도 돼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해도 되고 그 교육 BJ 중에 그 미네님이 있더라고. 그 저랑 같은 시기에 그 교육 테마 지원 받았던 그 미네님이 있거든요. 그분은 이제 그 어학 방송하는 분인데 그분이 휴스턴 애스트로스 팬이더라. 이번에 월드 시리즈 중계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잠깐만요. 그냥 그래가지고 사실 IPTV까지는 안 바라요. 왜냐면 그 어차피 방송에서 아무 방송이나 송출을 못하기 때문에 그 그냥 요 기본적인 TV 채널만 수신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메이저리그 송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메이저리그 송출은 자유예요. 그리고 스포티비는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서비스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차피 안타까워요. 예전에 스포티비 서비스 됐었을 때는 스포티비에서 메이저리그 맘대로 켰거든. 그래서 그거 했었잖아요. 그 스포티비에서 메이저리그 송출할 수 있을 때는 그때는 캠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 대니얼 김 해설위원님이 그때 대니얼 김 위원님이 1년 동안 아프리카 TV 방송을 하신 적이 있어요. 2015년에. 그 다음에 이제 대니얼님은 뭐냐 방송 그 다시 저희 KBSN 해설위원으로 갔지만 그 대니얼님이 원래 그 메이저리그 그 해설위원 해설을 한 배경이 그거예요. 대니얼님은 뉴욕 매츠 그 프런트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메이저리그 쪽을 그 해설을 한 적이 있어요. 아프리카 TV는 편파 채널이 되니까 뉴욕 매츠 편파 중계를 한 거야. 포스트 시즌 때. 정규 시즌 때는 다저스 경기를 하다가. 정규 시즌은 다저스 경기하고 포스트 시즌은 매츠 편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그래서 뉴욕 매츠 팬이에요. 대니얼 김 그 해설위원은. 그 뉴욕 매츠 팬이고 그 뭐냐 네 미드 빅토르아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할 수 있고 사실 그래서 그 맞죠 NBA하고 MLB 아니 이제 저는 NBA는 안 봐서 그러는데 이제 해외 스포츠 이런거 그러니까 제가 그 이제 그 뭐냐 그래픽카드 이번에 그 최대한 빨리 배달이 오게 되면 그걸 껴가지고 제가 다이렉트 송출을 테스트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일단은 야구를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제가 가끔 이제 스포츠 제가 좀 약간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러면 이제 같이 이제 여러분들하고 스포츠 경기를 보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런 스포츠 경기 튼답시고 그냥 같이 수다 좀 떨고 뭐 그러면 되잖아요. 그 새벽에 하는 축구들 뭐 그래서 사실 야구는 제가 올해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근데 그러려면 한국 시리즈가 오늘 끝나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저 요즘 KBO 리그 제가 그 중립 그 아니 오늘 끝나면 안 되는 게 아직 우승한 게 아니고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오늘 잠실에서 못 찾아나잖아. 그래가지고 만약에 오늘 낮에 껴서 테스트 이런 거를 다 끝나게 되면 그러면 아마 오늘 저녁에 테스트 방송을 하겠죠. 오늘 저녁에 테스트 방송? 근데 솔직히 저는요 가족들이 팬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생은 두산 베어스고 동생하고 큰아빠가 두산 베어스 팬이에요. 그리고 아빠, 작은 아빠, 사촌 누나, 사촌 동생이 기아 타이거스 팬이야. 그래가지고 솔직히 이제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좀 사실 아프리카 TV에서는 그런 편파 방송이 좀 있어야 그 좀 시청자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아는 그 동생 그 기자가 있어요. 그 유준상 기자라고. 그 유준상 기자가 이제 올해 20살인데 올해 20살 되고 나서부터 아프리카 TV에서 스포츠 방송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 유준상 기자도 원래는 두산 베어스 팬이에요. 두산 베어스 팬인데 방송에서는 중립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냐 개인적으로는 이제 솔직히 그 친구도 한번 편파를 해봤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약간 그런 거야. 내가 만약에 집에서 야구 방송을 하잖아요, 저녁마다? 그러면, 그, 이제, 그, 뭐냐. 아빠가, 그래, 니 야구 방송 해라. 응? 뭐냐, 응? 더 좋은 PC 사줄게, 뭐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러려면 기아편파를 해야 돼. 그러려면 기아편파 방송을 해야 돼요. 기아야구. 하도 이제 집에서 맨날 아빠가 기아야구를 틀어놓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그 기아 타이거즈 경기를 자주 볼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쪽 경기 보려면 내가 억지로 다른 쪽 경기를 중립중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다른 쪽 뉴스를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 있잖아요. 그 뭐냐 포털 스포츠들은 그거 서비스 있는 거 알죠? 그 뭐냐 포털들은 서비스가 있어가지고 그 8구단체제일 때그 모니터 하나에다가 그 뭐냐 그 플레이어 화면 하나에다가 그 4개까지 경기를 확인할 수 있게 그 사분할 서비스 그 해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19단체제 돼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이 없죠, 아직. 포털은 그게 서비스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이거 그 프릭샷 다이렉트 송출이 되면요. 그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 한쪽 방송을 중심으로 중계를 하다가, 그 광고 시간 되잖아요. 이닝 끝나고. 이닝 끝나고 광고 시간 되면, 자, 여러분, 우리 다른 경기장 한번 잠깐 좀그 중간 상황 좀 점검해볼까요? 우리 그 이닝 넘어가는 동안 하면서, 자, 우리 한번 대전 가볼까요? 뭐 이러 하면서 그 다이렉트로 그 바꿀 수가 있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스포츠 중계도 좀더 내가 할수 있으면 더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이제 기사는 이제 경기 내용 기사보다는 약간 그런 데이터 분석형 기사를 좀 위주로 이제 좀 써가는 거고. 그리고 사실 스포츠 중계를 준비를 해야 돼요. 내년에 평창 올림픽 그 중계해야 되잖아. 내년에 평창 올림픽 중계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그쵸, 스포츠 종목은 방송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한동안 교육 방송 일정이 좀 불규칙하게 되겠죠. 한동안 좀 불규칙하게 가야 될 거예요. 동계올림픽 하는 동안은 올림픽 하는 동안 좀그 불규칙하게 그 교육방송 일정이 좀 불규칙하게 가고, 그리고 이제 사단법인 KFA에서 뽑은 법인 대표팀으로 월드컵 16강이 가능한가요? 하는데 글쎄요. 이거는 내가 솔직히 지금 현실에서는 힘들어요. 지금 현실에서는요, 이번에 월드컵 본선 진출 32개국 중에요. 우리나라보다 FIFA 랭킹이 낮은 나라가 한두 나라밖에 없던데? 응. 우리나라보다 FIFA 랭킹이 낮은 나라 한두 나라밖에 없어요. 기껏해야, 그 유럽이나 아메리카 쪽에서는 없어요. 우리보다 FIFA 랭킹이 낮은 대륙 찾으려면 아시아를 찾거나 아프리카를 찾아야 돼요. 물론 아프리카에서든 우리나라보다 FIFA 랭킹이 낮은 나라를 아가 월드컵에 올라올 일이 별로 없죠. 아 근데 가끔 플루크로 북중미 팀인데 우리나라보다 FIFA 랭킹이 낮은 나라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북중미는 가능해. 북중미는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북중미 쪽에서는 그쵸 그나마 온두라스가 그나마 약체잖아. 자메이카는 프랑스 월드컵 때한번 출전하고 어디론가 사라졌고, 자메이카는 한번 나오고 어디론가 사라졌죠. 98년에 그 육상의 나라.
그 육상의 나라 자메이카 있죠. 아 이거 휴지 바꿔야지. 컵받침. 컵받침 휴지 바꾸고. 하여간 뭐 그런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은 뭐 이제 제가 사고 싶은 그런 꿈의 그 PC를 한번 맞춰는 봤는데. 참 멋있죠 학교대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요 PC가 그거예요. 지금 제가 그 8000K에다가 인코딩 최고성능으로 했거든요. 해상도 1080p에다가 인코딩 최고성능을 지금 맞춰놨는데, 그래도 지금은 뭐 방송을 보는 거에는 아마 지장은 없을 거예요. 캠방은 할 수 있어, 이 정도의 성능으로. 근데 이제 그 이제 그래픽카드 하나 좀 바꿔 끼면 이제 아마 좀 어느 정도 그 이거보다 조금 약간 이제 뭐 스포츠 화면을 중계를 한다거나 그런 약간 그런 다이렉트 하는 거. 사단법인 KFA는 안 되겠다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잉글랜드도요, 잉글랜드가 세계 축구, 세계 그 프로 축구 수준에서 보면, 잉글랜드가 프로리그는 세계 최고 수준일 수는 있어요. EPL. 그런데 정작 잉글랜드 국가대표 모이잖아? 그러면 잉글랜드도 16강은 갈락말락해요. 현실적으로 잉글랜드도 그래.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은 그래요. 그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최근에 제일 잘했던 게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때 4강이에요. 그때 잉글랜드 4강에서 4강전에서 아르헨티나한테 승부차기로 떨어졌을 거예요. 맞나? 아니다. 그 4강전에서 서독한테 떨어졌다. 서독한테 승부차기로 떨어졌었다. 그때는 서독이었어요. 그때 독일이 1990년에 통일했잖아요, 가을에. 그 10월 3일에 통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서독으로 출전했던 마지막 대회에서 서독이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독일은 꼭 망할 것 같으면서도 또 강팀이 된다? 그래서 2002년대도 독일 결승 갔잖아요? 독일 결승 갔고, 2006년 개최국이었을 때 3위 했고, 그리고 놀랍게도 브라질에서 했을 때 우승했죠. 아, 그런 이유로 이상해졌다고? 하여간 독일은요, 이상하게 알게 모르게 그런 전차군단으로서의 그런 이미지는 계속 유지는 하고 있어. 그렇고 사기급 팀 됐다고? 근데 독일이 그런 조직 플레이는 좀 강해요. 이게 독일이요, 독일이 전통적으로 골키퍼가 강해. 그 올리버 칸 있잖아. 그 올리버 칸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독일은 전통적으로 골키퍼가 강하긴 했어요. 그리고 브라질 축구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브라질 축구는 닥치고 공격이지. 브라질 축구는 닥치고 공격이야. 물론 이제 요즘은 나름 그런 조직력이 좀 근데 이제 남미 축구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남미 축구의 조직력은 특정 선수들에게 의존하는 조직력이에요.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메시가 없으면 조직력이 와해가 되고, 그 브라질도 그 네이마르 없으면 그 와해 됐었잖아요. 지난번에 브라질 월드컵 할 때 그 네이마르 8강전에서 다치고 나서 4강전에서 1대7로 그렇게 깨질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네이마르 한 명이 없을 뿐인데. 그렇잖아, 네이마르 한 명 없으니까 그렇게 조직력이 완전히 그 깨져버렸잖아. 그래서 남미 축구는 그거예요. 특정 에이스에 의존하는 조직력이지. 특정 에이스에 의존하는 조직력이 남미 축구고, 진짜 그 조직력 축구하면 유럽이에요, 현재는.
조직력 축구하면 유럽이고, 그런 조직력에 있어서 사실 최고는 네덜란드야. 조직력 자체로 최고는 네덜란드예요. 그 네덜란드가 사실 그 조직력 축구에 있어서는 원조예요. 1970년대에 뭐냐 그 1970년대에 그 네덜란드가 근데 네덜란드가 준우승만 세번 했죠. 네덜란드가 준우승만 세 번을 했고 그 네덜란드가 1970년대에 그 서도 월드컵 준우승할 때 그때 선보였던 그 축구가 그거예요. 토탈 사커. 토탈 사커. 전원 공격, 전원 수비. 그러니까 필드 플레이어 10명이 일제히 그 공을 따라서 똑같이 다 움직이기 때문에 그 다른 팀에 있어서는 당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히딩크가 그런 이제 그 시대의 선수였죠. 거스 히딩크가 그런 그냥 네덜란드의 그 전성기 시절 그때의 그 선수였지. 거스 히딩크는. 그때 미드필더 출신이었죠. 그래서 히딩크 감독이 그 이제 물론 이제 그런 네덜란드형의 그 축구를 약간 한국형에 맞게 좀그 적응을 시킨 게그 2002년에 우리 그 보여줬던 그 대한민국 축구예요. 약간 한국에 맞게 좀 약간 바꾼 게. 그렇게 이제 많이 바꾼 건데. 그래서 유럽 축구들은 다 그런 뽀백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그 뽀백 시스템으로 가고 나서 뭔가 그 조직력이 뭔가 제대로 된게 항상 없잖아. 맨날 그 조직력 문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어. 사실 아프리카 TV에서 축구하면 요즘은 이제 그 감스트님이 하도 이제 인지도가 제일 높아서 그런 거지. 아니 그러니까 물론 감스트님도 그런 그 스포츠 축구 경기 자체를 그렇게 뭔가 전문 해설위원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감스트님도 축구 팬으로서 지금 축구 방송하는 거잖아요. 감스트님은 축구 팬으로서 축구 방송하고 축구 게임하고. 그래서 그 축구 게임하는 BJ들이 그래서 이제 축구 게임만으로는 솔직히 그 시청률이 안 되니까 그래서 축구 방송하는 거잖아. 사실 그리고 스포츠 보는 방송들이요. 그래서 의외로 그래서 시청자를 모으기는 좀 편한 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나도 좀 스포츠 기사도 좀 쓰고 그래야 되니까 좀그 이제 야구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다른 장르의 스포츠들을 좀 약간 좀 조금씩은 좀 벌려봐야 되지 않겠나. 저 가끔 축구 기사 써요. 가끔 축구 기사나 아니면 이제 올림픽 같은 약간 시즌성 스포츠 있잖아요. 국제대회는 기사를 써요. 그래서 자 양궁과 관련한 기사를 쓴 적이 있었어요. 그 이번에 그 리우 올림픽에서 그 양궁팀 그 대기록 세웠잖아요. 그 금메달. 그쵸? 협회가 문제야, 결국은. 양궁협회 봐. 양궁협회는 혈연, 지연? 그런, 그딴 거 없어요. 양궁은요. 근데 양궁은 오히려 국가대표 선발전 자체가 심플해요. 그냥 그 라운드별로 선수들 다 나가가지고 그냥 똑같이 화살 몇 발씩 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쪽의 종목들은 국가대표 선발 진짜 심플해. 그러니까 양궁이 다른 나라들의 도전을 받아도 그렇게 정상자리를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점 차로 떨어져요. 그 뭐냐
혹시 그 펌프 대회 이런들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펌프를 만든 그 안다미로 해서요. 그 세계 대회를 공식으로 주최를 해요. WPF 월드 펌프업 페스티벌을. 근데 그 WPF를 위해서 국가대표 선발전이 있거든요. 각 나라마다. 근데 KPF가 WPF보다 수준이 높아요. 그 정도예요. WPF보다 KPF가 수준이 더 높은 게그 특히 남자부에서요. 그 남자부는요, 일단은요, 서울, 뭐, 서울, 광주, 부산, 그렇게 세 지역에서 지역 예선을 해요. 지역 예선을 해서 그 국가대표 선발전 그 시드를 줘요. 그래서 한 광주 4명 주고, 부산 4명 주고, 서울 8명 주고. 그래서 모르겠어. 한 17명, 18명, 한뭐그 정도 준다고 들었어요. 하는데, 그래서 그 정도 해요. 해가지고, 그래픽 카드는 이거요. GTX 7050 Ti. 그래가지고, 이제 8강을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 1등부터 8등까지가요. 전부 다 S를 받은 선수들만 올라가요. 그 예선전 고기 난이도가 얼만지 아세요? 남자부 그 예선 고기 싱글 17에서 19 사이의 고기예요. 그 사이의 곡대 중에서 그것도 곡을요 지정 곡이 아니고요. 그 특정 버전의 수록곡들이 다 지정 곡이고 그 펌프 기계에 보면요. 특정 난이도대의 곡을 랜덤으로 선곡할 수 있어요. 기계가 뽑아줘요, 곡을. 그래서 무슨 곡이 뽑힐지 몰라요. 그거를 추첨을 해요. 그래서 셋, 둘, 하나 펌프해서 나오면 무슨 노래가 나올지 몰라요. 컴백 싱글 15요? 그거, 나 S 나오는데? 나는 S 나올 수 있는 건데? 그거 이제 어려운 축에도 안 껴요. 그거 고작 레벨 15짜리를? 뭐냐, 지금 펌프에서 제일 어려운 난이도가 28이에요. 그, 패러독스라고 리믹스가 있거든요? 그, 1950하고 요그소토스하고, 그게 한, 레벨이 한뭐 25, 27막 이런 스텝들의 리믹스를 28짜리를 만든 게 있어요. 더블. 지금 새로운 버전의 K-pop 곡들 중에요. 픽미 있고요. 픽미 더블 20까지 있고요. 티아라 넘버나인이 더블 17까지 있고 티아라의 슈가프리가 더블 28까지 있고 그 소녀시대가 없어요. 대신에 여자친구 노래 있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더블 19까지 있어요. 있고 그리고 그 드림캐쳐 노래가 있어요. 그 드림캐쳐 노래들이 약간 그 헤비메탈 노래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체이스 미하고 굿나이트가 있는데 굿나이트 더블 24가 있어요. K-POP인데. 아니다, 25가 있나? 어쨌든. 하여간 더블 24 있어요. 그, BPM이 거의 한 200을 넘어가요. BPM이 거의 200이어가지고, 약간 그 헤비메탈급의 음악인데, 그 드림캐쳐는 약간 그 댄스예요. 노래들이. 그래가지고, 드림캐쳐라는 걸그룹이 결정적으로 뜬 이유 중 하나가 올해 펌프의 수록이 돼서 그래요. 신곡들이.
신곡들이 펌프에 수록되면서 드림캐쳐가 약간 좀 득을 봤어요. 그래서 드림캐쳐가 떴어. 체이스미하고 굿나이트가 이렇게 펌프에 수록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뜬 거고요. 마스터 오브 퍼펫츠? 그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 유튜브 제동 영상이 아니면 제가 방송에서 못 틀어요. 좀 이해 바라고요. 뭐냐 아 쉬운 건지 어려운 건지 봐달라고? 이거요? 이거 공식 수록곡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스킨이 그 아 이거 없었던 곡이에요. 없었던 곡이고요. 내가 뭐 하나 더 보여줄게요. 그 뭐를 보여줄 거냐면요. 좀 약간 최근 버전 걸로 보여줄게요. 약간 그나마 최근 버전 것 중에 아니야 오늘부터 우리는 그 저작권 때문에 안 되겠다. 뭐를 보여줄 거냐면요. 이거를 보여줄까요? 한번 자 PC 캡처 갈게요. 뭘 보여줄거냐면 내가 S받은거 보여줄게요. 이거 18짜리에요 참고로 이 동영상은 그 FHD 60프레임으로 찍은건데 그 FHD 60프레임이 제대로 재생이 안되고 버벅거려요. 그래서 이게 60프레임이 지금 방송을 켜고 있어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좀 버겁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픽카드를 갈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야 안타깝지만 480p로 낮출게요. 480p는 60프레임 재생이 안 돼서 좀 아쉬운데. 이게 아마 한 2012년인가 2013년에 나온 스텝인 거야. 이거 S 나온 적 세 번밖에 없어요.
네. 점수 한번 보여줄게요. 안타깝게 퍼펙트를 천 개를 넘기지 못했어요. 원래 이거보다 더 잘 나온 기록이 있거든요. 더 잘 나온 기록으로. 근데 그거는 제가 동영상을 찍어놓은 게 없어가지고 다른 데서 해가지고 그때 퍼펙트를 천 개를 넘은 게 있어요. 퍼펙트 스텝이 천 개를 넘은 게 있는데 995개 나왔어. 그런 게 있었고요. 근데 컴백이 그 15치고는 어렵기는 한데 이거보다는 훨씬 쉬워요. 그 컴백은요, 그 마지막에만 좀 열심히 달리면 돼요. 마지막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그 앞에까진 쉬워. 그렇구요. 하여간 뭐 제 유튜브였구요. 제 유튜브에 가면 이런 영상들도 가끔 있어요. 그 제 교육방송 동영상 이외에도 막 이런 영상들, 그런 영상들을 그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래서 컴백 S요? 혹시 컴백 난이도 얼마래요? 싱글 U? 하드가 싱글 6이거든요? 하드가 싱글 6. 그것, 그 컴백 싱글 6 그것도 있는데. 아, 더블 16? 더블 16은 내가 한 번밖에 안 해봤어요. 아, 싱글 15? 컴백? 근데 싱글 15, 내가 이거를 S 받아놓은 게 아니라서 이걸로는 안 켤 거고. 그리고 그거 있어요. 뭐냐? 이거 버전 보여줄게요. 아이, 광고. 니어치즈라면 이거 아직 안 먹어봤는데. 이게 컴백 싱글 6이거든요? 안정을 위해서 480을 좀 낮춰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옛날 하드예요. 근데 참고로 난 이거 외워요. 가사도 써놨어. 아, 중간에 자세 흐트러졌는데 판정은 잘 나왔어요. 이거는 6짜리.